양평군 국회의원 국토부 김건희 여사 처가가 연결된 양평 카르텔의 전모를 가차없이 조사하고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권 카르텔을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의 김호진 백원국 국토부 1, 2차관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제1카르텔로 양평카르텔부터 조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양평군과 국토부의 카르텔은 국토부가 6년 전부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 통과 때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때도 종점은 양서면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민 반대 서명을 제출한 하남시 시작점 변경 요청은 묵살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양평군수가 바뀌자 종점 변경이 거론된 적도 없었던 양평군 요청은 수용했습니다. 우연인지 계획인지도 몰라도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와 모친, 형제, 자매 등이 보유한 약 7천여 평의 땅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했다. 늘공의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원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 과정을 몰랐다. 늘공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젠 실무 공무원 탓까지 합니다. 그럼 이 늘공이 누구인지 어떻게 노선 변경을 결정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도 파헤쳐야 합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해 11월에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만 해도 기존 노선이었는데 3개월 만에 노선을 변경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어제 전 양평군수 인터뷰에 따르면 양평 지역구였던 김선교 전 의원이 최근 지역 행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 강상면으로 하자는 통화를 해서 본인은 뭐 좋겠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부터 조사해서 양평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양평 주민분께서 저에게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보낸 내용입니다. 만약 강상면으로 가면 양평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다. 바뀐 종점 강상면은 양평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면서 왜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상세히 작성해 주셨습니다. 양평 카르텔을 밝히기 위한 차관의 진상규명,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기대합니다. 부디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